부산에서 다큐멘터리 만들고 있고요. 앞에 두 작, 이번이 지금 세 번째 작품인데 앞에 두 작품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나 아니면 노동자들의 삶을 다뤘던 버스를 타라와 그림자들의 섬이라는 영화를 만들었고요. 지금 이번에 부산영화제에 상영하는 영화는 언더그라운드라고 해서 부산 지하철 노동자들의 노동하는 일상과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구조적 문제 이런 걸 얘기하는 다큐멘터리 작업하고 있습니다. 예. 무라카미 하루키 인터뷰집 중에 언더그라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. 그 책이 이제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실 언더그라운드라고 따오기도 했고요. 사실 지금 이 영화가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 사회의 어떤 지하에 일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계급적으로 좀 비정규직이나 혹은 하청직이나 이렇게 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렇게 오버그라운드로 올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라서 좀 중의적 표현으로 언더그라운드라고 지었던 것 같아요. 네. 저한테는 좀 되게 감정적으로 다가와요. 노동이라면 되게 신성한 무엇. 그러니까 여러 의미로 이제 노동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좀 노동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번다 이것보다는 누군가의 생사가 걸려 있거나 요새 좀 노동이라는 게 굉장히 좀 가치가 예전만 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해서 어떻게 하면 그 노동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들 좀 달리 볼 수 있을까? 다시 좀 소중한 것으로 좀 보일 수 있을까? 이런 거가 많이 고민되긴 합니다. 네. 지금 적혀 있진 않고 이걸 번호를 네, 18번입니다.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데 또 여튼 다큐멘터리 작업들은 사실 마이너스의 작업이거든요. 다 탈락시키고 빼내는 작업이잖아요. 정수만 남겨놓고.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인터뷰했지만 정말 죄송하고 아쉽게도 이제 선택된 몇 분만 인터뷰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게 좀 아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죠. 어느 부분에서. 네. 무슨 메시지?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. 영화가 약간 기존 상업 영화와 달리 조금 호흡이 다르기도 하고 또 음악이나 아니면 화면 사용 방식이 좀 덜 관습적이긴 하거든요. 좀 다른 걸 해보고 싶어가지고 저도 이번에. 그래서 그걸 좀 약간 차분하게 기다려 주시면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언더그라운드에 일한 노동자들을 보고 지금 한국 사회의 노동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